2018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서 펼쳐지는 2018 KBA 3x3 코리아 투어 서울 대회 이제 오픈부 마지막 결승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건대 누나 대 지존 짱짱 팀의 네 그렇죠. 네. 오늘 마지막 경기. 오늘 마지막 경기인데요. 예, 뭐 자꾸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뭐 거의 생활체육인들의 대결이죠 이제. 그렇습니다. 네. 진정한 의미의 이제 네. 농구인의 네. 대결입니다. 앞선 경기에서 지존 짱짱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오, 예. 샤클럭과 함께 첫 번째 득점 성공하고 있습니다. 권도현 선수가 상당히 슛 자세가 좋아요. 예. 지금도 중심이 틀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예.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권대 누나는 아무래도 권대 선수들로 되어 그렇죠. 있겠죠. 예. 근데 지금 패스 플레이가 굉장히 맞습니다. 예. 지금 같은 패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개인기나 어떤 하드웨어에서는 권대 짱짱, 권대 누나가 좀 열세인 걸로 보이거든요. 권대 짱짱. 예, 권대 누나가 좀 열세인 걸로 보이는 만큼 네. 지금 것 같은 어떤 빠른 패스 플레이에 의한 빠른 폴 처리가 팀의 좀 승부의 열쇠가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반면에 예, 지존 짱짱은 예, 앞서도 경기 한 채 치렀는데요. 예, 뭐 내외곽에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권도현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 그 누구냐 김민우 선수, 예, 김민우 선수가 있어서 좀만 장악하는 부분들을 꾸준하게 이어준다면 예, 승률을 또 우승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호 볼 밑에서 외곽 쪽으로 빼줬습니다. 다시 한번 이상길 점퍼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런 부분들이 되게 안정적이죠. 이상길 선수의 점퍼와 네. 권도현 선수의 외곽 활용이 좀 안정적이거든요. 건대 누나 네. 밑 맞고 나온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지존 짱짱 왼쪽에서 두 점 어렵게 들어갑니다. 4대1 네. 외곽 쪽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지존 짱짱 지존 네. 짱짱 조금 난 것 같죠 지금 현재까지는 네. 박종호의 두 점 네. 이때 조심히 시스를 올렸습니다. 개인적으로 피네스라는 팀이 있었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한준혁이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네. 이 선수가 용산고등학교에 갔다가 동국대학교까지 갔다가 이제 운동을 그만둔 선수인데 네. 농구가 엄청 센스가 넘쳐요. 아, 네. 네. 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떨어졌네요. 다시 잡았고요. 네, 누나와 지존 짱짱의 결승전. 네. 그렇죠. 시대의 이제 네. 열정만큼은 그렇죠. 프로 선수들 못지않은 맞습니다. 농구 선수들입니다. 맞습니다. 예. 일단 체격 조건 양팀 선수 뭐 비슷한 것 같죠?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조금 예, 건대의 네. 지존 짱짱 쪽이 조금 예, 조금 좋아 보이긴 합니다. 예. 멀미 쪽으로 밀어줬습니다. 김민우 네. 올라가는 과정에서 파울을 얻어냈던 지존 짱짱. 어떤 예, 선수들이 농구하는 뭐 스타일이나 뭐 자세? 네. 느낌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 부분들도 예, 지존 짱짱 선수들이 조금은 더 좋아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김민우 선수는 194cm. 그렇죠. 네. 굉장히 정말 좋은 선수고요. 네. 건대 누나도 지금 평균 수명이 한 185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일반인 중에서도 네. 굉장히 큰 편인데. 굉장히 크죠. 네. 뱅크샷 성공하고 있습니다. 건대 누나. 베이스랩 파고듭니다. 다시 한번 파울 얻어내고 있는. 건대 누나는 예, 상당히 투박한 모습들을 보이는데 네. 어쨌든 뭐 3x3 특징상 어떤 개인 기술의 그런 부분보다는 예, 어떤 집중력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틀을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끝까지 예, 어떤 팀이 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예, 객관적인 전례는 전력은 지존 짱짱이 좀 앞서 보이긴 하나 예, 뭐 승부는 앞서 보이는 건 끝까지 좀 지켜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선 고등부 경기를 보면서 예. 이제 사실 고등부 선수들은 5대5 경기보다는 이런 길거리 농구에 많이 그렇죠. 적응이 예.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방코트 네. 농구를 좀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3x3에 적응을 네. 많이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 네. 또 연세대학교 나오신 여기 실내 체육관을 자주 이용하셨던 아, 그렇습니까? 네. 황서경 카메라 감독님 네. 건대 누나의 공격 외곽 쪽에서 박종호 두 점 좀 짧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내줬고요. 리버스 레이업 들어가지 네. 않습니다. 공 쳐내고 지존 짱짱 공 잡았고요. 건대 누나 돌아서면서 깨끗하게 미드레인지 성공시킵니다. 건대 누나는 지금 어떤 미드레인 뒤에서 능력이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네. 탑 쪽에서 두 점 성공하고 있네요. 지존 짱짱. 지존 짱짱은 14번인 예, 이상길 선수가 네. 상당히 안정적인 슈퍼에서 예, 득점력이 좋은 득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건대 누나는 박종호 선수가 또 분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안쪽으로 찔러주세요. 자, 두 점 앞서 나가고 있는 지존 짱짱. 네. 이주호 선수가 그렇죠. 좋습니다. 예, 건대 선수가 예, 두꺼비가 좋기만 피네스 팀.
멘탈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농구 상당히 잘하시거든요. 네. 단계의 점수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농구가 전공이셨던 그 카메라 감독님. 아 그런가요? 농구리였죠. 기억 성공. 지존장창 이상길. 와. 탑에서 던져봤습니다. 네. 리바운드 따내고 김민우. 볼 좌중간 예.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리바운드 예. 들어가는 과정에서 파울. 지존장창 선수들 오늘 리바운드에서 좀 앞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기 선수가 지금 경기를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네. 예, 뭐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도 잘 효과적으로 잡아내주고 있고요. 예. 다시 빨간팀 공격. 건대노가 파울이 좀 많죠. 네. 예. 이상길 안쪽 네. 밀어줬습니다. 예. 패스가 좀 길었습니다. 아, 네, 그렇죠. 어쨌든 유기적인 플레이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네. 예, 시간이 좀 길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롤을 하는 타이밍이 적절하지 못하면서 예, 미스 플레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건대 누나 퍼스트 플레이 밀고 들어갑니다. 돌아서면서 왼손 막혔습니다. 이주호 외곽 쪽에서 크게 돌았습니다. 반대편 이상길 밀었습니다. 맞고 나고 다시 한번 따내고 있습니다. 탑에서 두 점 정확합니다. 우리 이상길 선수가 그렇죠. 네. 이 선수가 예, 거의 뭐 3점슛 성공, 2점슛 성공률이 뭐 거의 뭐 50% 육박하는 지금. 네. 예. 신장도 190인데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그렇죠. 네. 혹시 박종호 선수, 건대 누나에서는 박종호 그리고 그렇죠. 지존장창에서 이상길 선수가 네. 에이스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길 선수는 얼굴도 잘생겼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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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도 크고 농구도 잘하고. 전 시간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점수는 지존장창이 8대 6.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앞서 나가고 그렇죠. 있는데 점수 차이는 안 나갔어요. 네, 크게 네. 나지는 않고 있어요. 점수 차이는 거의 나지 않고 있어요. 이슛이 들어갔죠. 네. 상당히 어려운 자세였는데요. 예. 이주 선수의 그렇죠. 컨택을 하면서까지 중심을 잘 유지했죠. 그리고, 그리고 이상길의 연속 득점이 있었습니다. 뭐 저희가 오랜 시간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감사합니다. 네. 아, 괜찮습니다. 이제 양 팀 선수들 희공이 들어가면서 아, 그렇죠. 사실 예. 분위기를 가져왔었습니다. 이상규 선수가 상당히 지금 슈팅 자세가 좀 안정적이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그 득점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건대 누나의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팀장님, 저희 뭐 카메라 팀장님의 모습도 네. 보였었는데 네. 외곽 쪽에서 박종호 돌아나왔습니다. 건대 누나는 좀 개인적인 부분들은 투박하긴 하지만 네. 상당히 그 패스라는 능력이나 그렇죠. 예, 공간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열쇠를 띄고 있다는 느낌 속에서도 계속 지금 따라가고 있는 원동력이 아닌가라고 생각 좀 해봅니다. 예. 좀 직접 하고 들어서 박종호 선수였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지존장창 돌면서 돌아섰습니다. 락 성공. 건대 선수가 좀 그럴 때는 패스 플레이 좀 해주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8대 6에서 점수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호. 건대 선수가 좀 자꾸 무리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한 번쯤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인트 이후에 자신이 직접 올라갔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풋백 성공. 7대 8, 3점 차로 쫓아가는 이용재 선수였습니다. 건대 누나는 약간 자신들의 투박함을 어떤 그 결정력으로 네. 해결해내는 모습입니다. 지금 계속 건대 누나가 따라 붙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결정력이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건대 누나가. 네. 예. 주창현이 오른쪽으로 이용재 이번에는 들었습니다. 김민우 남은 시간 3분 50초 한 점차 3분 50초 남은 양팀의 경기 이주호 밀고 들어가는 그렇죠. 과정 공을 흘렸습니다. 건도현 선수가 계속 지금 돌파를 무리하게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건대 누나 볼 탑에서 두 점 아주 짧았습니다. 좀 정리 예, 그렇죠. 예, 네. 교체를 좀 해줄 필요가 있겠죠. 이상기 선수 예. 네. 일단은 뭐 경기에 대한 흐름을 잘 읽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상기 선수가 이제 다시 들어오면서 네. 지존장창은 남은 3분 36초를 좀 좋은 흐름으로 이끌어 준비를 좀 하는 것 같고요. 이상길 이상길 들어오면서 그렇죠. 지금 같은 게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2대1 게임에서 네. 파플레임 통해서 지금 공간을 만들어내고 집착하게 슈팅을 했거든요. 상대방 패턴이 아주 좋은 이번
전에는 김상우 선수의 두 점이 터졌습니다. 예, 슈퍼 아까 김상우 선수하고 좀 이제 슈퍼미 네. 오른손과 왼손이 좀 다를 뿐이지 슈퍼 좀 비슷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슈팅 감각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짧았습니다. 플락에 쫓겨서 던져봤었던 건대 아, 지존 짱짱이었고요. 역전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건대 누나 바퀴 돌면서 아, 떨어뜨려 넣었습니다. 수목하지만 예. 득점 기술 상당히 뛰어나네요. 네. 김상우 선수 득점 있었습니다. 좌중간 길었었던 지존 짱짱. 예, 지존 짱짱은 분명히 좋았던 흐름이 있는데 예, 네. 그 문동현 선수의 약간 그 무리한 돌파가 이어지면서 좀 흐름을 좀 잃어간 것 같고요. 반면에 예, 건대 누나는 심은문 선수이죠. 네. 예. 김상우 선수. 예, 김상우 선수가 예, 어설프지만 예, 득점력에서는 어쨌든 예, 좀 득점 기술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예, 지금 10대구로 역전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정이 어찌 됐던 골을 만들어냈기 아, 그렇죠. 때문에 결과적으로 네. 골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대 선수가 또 예. 2조 돌아서면서 득점에서 상대 반칙까지 네. 이끌어냈습니다. 네. 아 이조 선수군요. 네, 예. 네. 아 이조 지존 짱짱 팀의 팬들이었군요. 아 그렇죠. 네. 서포터스 같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자리를 함께 네, 해주고 있는 그렇죠. 세 명의 미녀분. 에피소포트가 이제 보호대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예, 네. 최근에 뭐 동호회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좀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건대 누나 한 점 뒤져 있습니다. 오버 디펜스 골 예. 밑에서 왼손으로 올려놓습니다. 저런 플레이들이 상당히 좋거든요. 네. 건대 누나가 또 패스 넣고 오랫동안 지금 셋이서 하는 농구를 좀 해본 게 아닌가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다시 한번 리바운드 따내고 있습니다. 박종호 네.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외곽쪽 빼주고 있습니다. 지존 짱짱 빠르게 뒤쪽으로 인상길 아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네. 네. 정말 침착했네요 이번에. 인상길 선수 공부에서 네. 상당히 뭐 좋은 기술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침착하게 그렇죠. 예. 두 명을 속이고 침착하게 공격으로 예. 안 들어간 게 아실 정도로 예. 좀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길 자유투 1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 일곱 개부터는 두 개가 적용이 되죠. 자유투가 네. 네. 아, 두 번째도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슛이 네. 좋은 선수들이 자유투를 못 넣는 경우가 많은데 딱 이상길 선수가 지금 예.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조창윤 선수가 퍼스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네. 까지 따라갔었던 김창현 선수였습니다. 계속 승부처럼 가고 있죠 지금. 비하인드 백 드리블 스텝 백 라운드 다시 한번 블락 성공하고 있는 김민우 선수였습니다. 공격권은 계속해서 건대 누나 시원하네요. 자 이제는 이제 턴오버가 승부를 가르게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턴오버에 네.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건대 네. 누나 턴오버를 하고 예, 파울 안 그래도 좀 파울이 많은데 네. 예, 턴오버가 또 이런 결과를 또 낳고 말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필드골도 두 점, 아, 한 점이기 때문에 주전장점은 자유... 응원하시는 분들이 거의 연예금인 건데요. 저분들 때문에도 이겨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자유투도 안 들어오고 네. 네. 더 아쉬워하고 계시네 서포터즈들. 그렇죠, 네. 보기 좋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저도 농구를 예. 하고 싶어질 정도로 예. 2군이 아, 들어갔습니다. 건대 누나 돌아서는 거죠? 아, 그때 파울이 그렇죠. 뭐 지금 지원 짝짝은 파울이 지금 아직 두 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공격 상황이 아니면 예. 포화 짝짝은 좀 활용을 하는 것도 예. 나쁘지 않은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용재 선수가 들어왔고요. 그렇죠. 이용재, 김상우 그리고 네. 박종호 선수가 뛰고 네. 있는 건대 누나. 박종호 스크린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아, 예. 지금도 공을 끌어내리고 아, 있는 지존 짱짱. 아 건대 누나가 예 마지막에 저 예 스틸 하나 선택했습니다. 또 예 범하고 안 해요. 예. 샷클락 6초, 5초, 4초. 이상길. 아 샷클락
플락이죠. 네. 다행히 다시 공격권을 가져오는데 성공하는 네. 건대 누나. 무슨 책인지 그 턴오버가 분명히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걸 했었는데 네. 예, 아니라 다를까 양팀 다 계속해서 턴오버로 범하면서 예, 분위기를 확 예,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지켜보시는 분들이 더 심각한 그렇죠, 예, 네. 경기를 지금 마지막 게임이다 보니까 예, 모든 선수들이 지금 경기 중에 예. 네. 좋은 모습 보여주는 이상길 샷클락 3초, 2초, 1초 걸어서면 뱅크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36초 남은 상황 한 점 뒤져 있는 건대 누나 네. 탑 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안쪽 베이스라인 파고들는데요. 반대편 어. 들어갔습니다. 어, 예. 12대 12 어, 대단한 집중력이었죠. 예. 네. 어려운 자세이기도 했고요. 집중력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각각 한 번씩의 공격 기회를 남겨놓고 있는 양팀 레드 짱짱 샷클락 1초 남겨놓고 아~ 들어갑니다. 건대는 이제 9초, 8초, 7초 스틸 성공하고 있는 지존 짱짱. 네. 이렇게 되면 지존 짱짱이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턴오버가 네. 예. 경기 승부를 결정짓는 상황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이초 선수도 대단하네요. 저기서 저걸 예, 반대쪽에 이상기 선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고 올라가서 예, 득점을 예, 성공을 시켰습니다. 예. 네. 김민우 자유투 성공시켰습니다. 아, 경기는 이상기 선수가 끌어갔고요. 네. 예, 또 예, 김민우 선수가 예. 이제 마무리를 짓는 모습. 예, 이초 선수가 중간 과정을 거쳐줬고 김민우 선수가 지금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기는 팀의 전형이죠. 네. 자이투 2호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아우 지금 이주호 선수가 마지막 슈팅까지 네, 순식간에 17대 12로 예, 점수가 네, 14번 5점 차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네. 이상기 선수가 참 빛났죠. 그렇죠. 이상기 선수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요. 네, 이상기 선수가 뭐 경기의 승리를 네.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저희가 준비된 경기는 모두가 끝이 났습니다. 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서 펼쳐졌었던 2017-2018 KBS 3x3 코리아컵 서울투어 대회 아, 굉장히 또 수준 높은 경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예 물론 뭐 그 대표팀에 참가했던 남궁준수나 DSB의 남궁준수나 신유나 그리고 또 SK 출신 김민호 선수까지 뭐 보였던 그 일반부의 경기력은 상당히 좀 수준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예, 동호인들이 그 국가대표라는 목표를 향해서 이런 재밌는 또 뭐야 그 농구를 향한 농구를 통한 축제장을 참여했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등부 경기 선수들 또 저희가 결승전을 한번 지켜봤는데 그렇죠. 또 어린 선수들이 이렇게 3x3에 참여하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물론 고등부 선수들 뭐 우리가 저희가 농담삼아 말씀드렸지만 뭐 길거리에서 만나면 무서울 정도로 예, 좋은 등치를 갖고 있었고요. 예, 농구 실력도 학업을 병행하고 있지만 농구 실력도 수준급 농구 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예, 보기 좋은 예,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일반인들과 뭐 엘리트 체육인들의 그런 만남, 네. 또 화합의 장이 아닐까 싶었는데. 그렇죠. 네. 네. 계속해서 지금 생활체육과 그 엘리트가 통합이 되고 있는 좀 과도기를 지나고 있는 시점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3x3가 좀 계속해서 자리를 잡아간다면 한 대 더 농구가 뭉쳐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네. 저희가 또 대학 무대에서 또 프로로 가지 못한 선수들이 또 그렇죠.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네. 해도 그렇습니다.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요. 네. 뭐 김남건 선수나 예, 방영기 네. 선수 그리고 예, 뭐 김기성 선수 등 예, 대학교만 졸업을 하고 뭐 다른 진로를 찾지 못했던 대학 졸업 선수들 네. 그런 선수들이 오늘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뭐 또 언유절한 또 좋은 활약도 보여줬고요. 3x3가 계속해서 자리를 좀 잡아가면서 이런 선수들도 또 하나의 자기의 어떤 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이 계속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오늘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은희석 감독도 함께 왔었고 그렇죠. 예. 또 회장님께서도 함께 네. 해주셨는데 네. 이런 농구 관계자들의 모든 힘이 한데 어우러진다면 네. 농구가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네. 지금 뭐 좀 바닥을 치고 있고 그러니까 또 많이 떨어졌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네. 예, 뭐 이런 계속된 이제 새로운 포맷의 예, 농구를 통한 예, 행사들이 많이 만들어짐으로써 네. 계속 좀 농구가 예전의 인기를 좀 더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뭐 잠시 후에 또 시상식이 또 거행이 될 예정인데 오늘 또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또 선수들과의 네, 선수들과의 또 만남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시상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실내체육관입니다.
본부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지존 짱짱의 이상길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쪽 카메라 이쪽 보실까요? 아, 네. 보고 있는데. 아, 네. 우승 소감이요? 네네. 오늘 아. 우승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아, 저희 진짜 재미로 나왔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승까지 왔어요. 근데 팀원들 다 모두 잘해줘갖고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상길 선수 오늘 또 결승 무대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쳐줬는데 평소 팀원들과의 연습 어떻게 또 하고 계신가요? 아, 저희 그 매주 평일에 화요일, 금요일 그 5대5 연습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보통 뭐 개인 연습, 레이어, 뭐 팀플레이 이런 거 연습하는데 네. 그 부분이 3대3에서도 잘 먹혔던 것 같아요. 3x3 아무래도 일반 농구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어떤 점이 조금 다를까요? 3대3 룰이 예전이랑 좀 많이 바뀌었어요. 네. 이 피바 뭐 3대3이 생기면서 근데 공격 제한 시간이 12초밖에 없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부담이 너무 되는데 5대5 같은 경우는 공격 제한 시간이 뭐 24초다 보니까 패스하고 뭐 쉴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3대3 같은 경우는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네. 체력적인 네. 체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생업과 또 병행을 해서 농구를 하고 계실 네네. 것 같은데 또 일상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3x3 농구. 아, 그렇죠. 네. 네. 뭐 운동을 해서 뭐 몸이 건강해진다든가 뭐 네. 이런 부분이 재밌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제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실 텐데 가족들이나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LP 팀원들 모두 앞으로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족분들께도 한마디 해주세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상길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인터뷰 끝난 후 네.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점을 겸해서 펼쳐졌던 2017-2018 KBA 3x3 코리아컵 투어 서울대회 이제 오픈부 지존 짱짱의 우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3x3에 대한 많은 관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캐스터 이성훈, 도움 말씀 낸 김우석 해설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